예, 계속 이어서 유동 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 빚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채를 채무라고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사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 즉 외상으로 했을 때입니다. 물론 이 외상 대금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고, 1년 내라 하면 다음 연도 말까지라고 그랬죠? 예. 앞에 자산 쪽을 배웠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의 반대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매입의 반대가 이제 매출이거든요. 매입하고 매출은 상품 팔았을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상품이 아닌 걸 사오거나 이제 팔면 매입 매출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입했다 또는 매각했다, 처분했다 그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섞어서 쓰기 때문에 좀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를 좀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외상으로 사오고 물건을 그 대금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외상 매입금이 된다. 이런 뜻이 되죠. 두 번째, 지급업.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입니다. 물론 이 어음은 1년 내, 만기가 1년 내인 어음을 말합니다. 반대 이름은요, 지급어음의 반대, 받으러. 받으러면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그때 쓴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부채에서도 이제 통합계정이 있는데요. 네, 합쳐서 부르는 그 통합된 이름이 있는데, 부채는 하나 있습니다.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이 반대는 매입의 반대, 매출. 채무의 반대 채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정을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1년 내 주기로 한 경우, 그럴 때 미지급금을 씁니다.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돈, 그 대금을 1년 내 주기로 한 경우이므로 어음을 발행했을 때그 어음 1년 이내짜리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지급금을 써야 됩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 미지급금에 반대되는 말, 미수금. 미수금에서도 어음에 대한 설명을 했죠. 상품이 아닌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1년 이내짜리 어음 받으면, 그거 받으러미 아니다. 받으러미 아니고 미수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계정입니다. 1년 내 상환하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를 써준 경우. 이게 단기라는 말은 1년 이내라고 그랬죠? 예. 반대되는 말은 차입의 반대, 대여잖아요. 단기 대여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자산의 그 채권 계정을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부채를 공부할 때 편합니다. 우리가 부채를 채무라고 그러죠? 채무의 반대가 뭐예요? 예, 채권이잖아요. 지금 이게 채권 계정입니다. 예, 자산은 재화와 채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부채는 채무고요. 따라서 그 범위를 보면 자산의 범위가 부채의 범위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산은 재화와 채권인데 부채는 채무만 있기 때문에 채권의 반대가 채무이므로 채무의 그 계정 과목만 묶은 거하고 자산의 채권 재화의 계정을 다 묶은 걸 보면 자산 계정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상품 등을 매출하기로 하고, 이제 물건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은 이제 파는 것과 관계된 겁니다. 예,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예, 선급금,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선급금은 물건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준 거. 물건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준 거는
계약금을 미리 준 거에 대해서 왜 채권이라고 그러냐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죠. 선수금은 물건을 주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므로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 그런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선수금은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을 보겠습니다. 예수금은 급여, 강사료, 이자 같은 소득을 지급하고요. 거기 지급할 때뗀 돈, 일시적으로 받은 돈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미리 받은 돈이라는 뜻인데요. 예, 예수액이란 말은 미리 받은 돈이라는 뜻인데,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받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또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세법에서 원천징수한다라고 합니다. 그 원천징수한 그 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뭐 소득세 떼는 거 있고 지방소득세 있고 뭐 보험료 이런 거 있어요. 종류별로 말하면 이렇게 많겠죠. 보고서에 표시할 때 이러한 예수금들은 다 묶어서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학습할 때도 따라서 예수금으로 처리할 겁니다. 예수금의 반대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수금을 보겠습니다. 이거 가짜가 들어갔죠? 예, 돈을 받았어요. 예, 돈을 받았으나 현금을 받았으나 계정과목이나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예, 돈 받았는데 무슨 돈인지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예. 왜 이거 받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아직 잘 모를 때. 예, 돈이 통장에 입금됐는데 그 이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수금 써요. 이게 예, 반대되는 말 정확하게 얼마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한 거 있죠? 예, 가지급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지급병하고 선수수익의 반대는 이렇게 됩니다. 미지급병은 미수수익. 이게 수익하고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얘는 자산, 얘는 이제 부채예요. 예. 나중에 한꺼번에 본 내용에 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를 하고 있어서 지금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냥 이게 지금 앞에 거 자산이고 이거 두개 부채다. 이 정도만 좀 보시고 다음에 또 설명 더 들으시면 되겠어요. 미수 수익이 반대고요. 미지급병에 선수 수익이 성급병에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예. 이거 두개 계정은 이제 주로 이제 결산 시에 씁니다. 보고 기간 말에 쓰는 거고 예, 본서에서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자산, 부채 이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갑니다. 예. 가끔씩 질의가 많이 들어온 게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가지급금이 왜 자산입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예, 내가 돈을 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이 잘 몰라서 이제 그러는 건데,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돈을 어느 목적에 쓰겠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쓸지 모르고 가져간 것이니까 그 돈을 가져간 거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을 이제 대여한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가수금은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동부채가 이제 끝나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은 우리가 전산에게 이급을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고요. 뒤에 본 내용에 가면 다시 또 학습을 하거든요. 차근차근 지금은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우리 첫 번째 이그 챕터가 회계의 기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두 번째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본 내용은 이제 거래 회계 처리 이렇게 챕터 2 이렇게 들어가고 그때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듣게 돼요. 여러 번 들으면
여러 번 들으면 좋아요.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듣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한 번에 들어서 탁 이해되고 아주 쉽다 그러면 회계나 세무 파트가 전문 분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회계 세무를 그냥 생각할 때 보면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만으로도 반복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시험법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지금 써져 있는 미국 전산액의 2급이고 여기보다 몇개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해당되는 거래 회계 처리에서 좀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이것만 먼저 외우세요. 비유동 부채입니다. 비유동 부채는 유동 부채가 아닌 것, 이제 빗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예. 즉 유동 부채가 아닌 것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1년 지나서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라는 말을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장기라는 말은 1년 이후 이렇게 쓸때 하는 것이므로 장기 차입금이 등장했습니다. 1년 이후에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죠. 예. 반대되는 말이 장기 대여금입니다. 이거 자산의 투자 자산 쪽에서 학습했어요. 투자 자산에서. 예.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회사에 그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있을 때그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이 딱 됐다 그러면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퇴직을 안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이 돼야 되니까 그 1년 일한 거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회사에서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년 일을 한,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1년이 딱된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매년 결산할 때마다,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됐다 그러면, 직원한테 지급해야 돼, 그 퇴직금을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해서 보유하고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나중에 지급해야 될 돈이니까,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매년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있으면 그 사원들한테 1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그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이 돈은 퇴사할 때 지급을 하는 거고, 1년 이상 근속한 사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비유동 부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되는 말 없고요. 그다음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은 건물을 임대 하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임대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가 임차인이 쓰는 거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줬을 때, 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보증금은 받은 거라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 이게 부채가 되는 겁니다. 얘는 임대인이 쓴다, 임대보증금, 얘는 임차인이 쓴다. 상황을 잘 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본입니다. 전산액의 2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하면요. 개인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도매 소매입니다. 자, 이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라면 자본의 계정은 두 가지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두개 중에서 보고서에 표시되는 것은 자본금 하나입니다. 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해요. 우리가 출자금이라고 그러죠. 출자금. 그 출자금 계산하는 방법,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됩니다. 인출금은 뭐냐면 개인 기업을 하는 사업주. 그 사업주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있는 돈을 가져갔을 때, 뭐 물건을 사거나, 또는 뭐 자기 개인적인 뭐 각종 비용 처리를 위해서 돈을 가져갔을 때, 회사하고 관계없는, 순수한 개인적인 목적, 뭐 집에 돈이 필요해서 가져가거나 뭐 그런 거. 근데 자기 돈을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자본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계연도 중에 수시로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만약에 사업주가, 기업주가 그런다면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기업주가 회계연도 중에 수시로 가져가고 가져오는 그 돈에 대해서는 인출금으로 처리해서 관리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계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져간 돈을 결산시까지 안 가져오면 어떡하냐? 자본금에서 빼요. 결국 자기 돈 가져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본금에서 빼버림으로 결산이 되면 얘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에는 이제 자본금만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다 학습을 한 거고요. 일단 지금 처음 하는데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외워야 될 계정 과목, 이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계정 과목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좌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외상매출금, 가드러움, 그 다음에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그 다음에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렇게 먼저 학습을 해 두십시오. 예. 이게 다 알아야 되는데요. 예, 이게 시험법이니까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먼저 어떤 게더 중요한지를 알고 하면 더 좋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상품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산은 원래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중요한 거 말해보면 이두 개. 회계 2급 공부하실 때는 전산회계 2급 공부하실 때이두개좀 알아두시고. 유형자산은 뭐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다, 이렇게. 전부 다,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예,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예, 개발비 이거 하나 정도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 하나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 유동부채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손수수익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먼저 좀 급한 것부터 외우자. 그래야지 다음 계속 내용을 이어서 들을 때 불편한 점이 없어요. 먼저 이걸 좀더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이제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이두 개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자본 쪽에서는 인출금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예, 인출금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먼저, 예, 사전에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과목을 외워야지 장부에 쓸수 있어요. 예, 장부에 쓸 때는 거래가 발생되면 계정 과목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상, 예,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